안녕하세요. 유한타진코 콜센터 강남점 박진희 부장입니다. 오늘은 7월 5일 수요일 저녁 찐시황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제가 수요일 날마다 이제 만나 뵙게 됐어요. 거의 매주 월, 수 이렇게 만났었는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만 좀 만나 뵙게 됐습니다. 뭐 아쉬우신 분 계신가요? 계속 보기 괴로웠는데 한 번만 나와서 다행이다 뭐 이러신 건 아니시죠? 네, 일단 뭐 저는 최근에는 뭐 이제 주식시장 좀 뭘까요? 좋은 듯 힘든 듯, 힘든 듯 좋은 듯뭐 이런 시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께 계속 이제 종목 얘기라든지 시장 좀 대응하는 걸좀 빠르게 할수 있게끔 좀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시장은 시황보다는 뉴스 이슈, 종목, 섹터 간의 수급 플레이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게 강하잖아요. 사실은 지금 뭐눈 감고서 그냥 반도체만 사갖고 있어도 계속 올라왔던 시장이었었고 오늘 또뭐 2차 전지가 번쩍하긴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에 집중되어 있는 쪽들은 자동차, 자동차 부품, 2차 전지 전기차, 그다음에 반도체, 그다음에 IT 이쪽인 것 같아요. 이렇게가 이제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고 기본에 이제 기계 섹터, 조선 섹터, 방산 섹터 네 요렇게가 계속 이제 실적 기대감으로 계속 시장을 좀 리딩해 왔었고 반대로 이제 내수 소비 섹터, 뭐 중국 관련 섹터 안 좋은 흐름이고, 뭐 화학주들 안 좋고, 뭐 최근에 건설주들 좀안 좋고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섹터를 좀 극명하게 갈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하긴 했지만 지금 우리 시장의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 이제 수출이다. 뭐 이번에 발표된 뭐 수출 데이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물론 수입이 줄어서 오히려 수출이 늘어난 것 같은 효과를 보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수출의 감소 폭이 좀씩 줄고 있다. 요 점이 이제 시장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수출주 중심으로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로 사실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수출이 잘 돼야지만 또 돈이 유입이 되고 또 환율도 안정화가 되고 그럼 또 이제 외국인 수급도 개선되고 이런 상태인데 기업들이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긴 하잖아요. 경기도 안 좋고 이제 뭐 제조 같은 게 어떻게 좀 많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뭐 상당히 힘들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좀 수출 관련주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죠. 뭐한 그러니까 뭐 어느 정부 때마다 그 정부가 주도하는 그런 주도력이 있는 산업들이 되게 중요한데 지금 정부는 계속 수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반도체 살려야 되는 부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지금 방산 수출 너무 좋죠. 방산 이런 쪽도 너무 좋고 그다음에 자동차도 지금 너무 좋고 그죠? 그런 부분들. 그다음 또 2차 전지 뭐 배터리 쪽들도 워낙 지금 주도적으로 좋습니다. 뭐 물론 어떻게 얘기하면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뭐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섹터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주도력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수출 구조 보면 예전에는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는데 이 부분이 많이 해소되면서 지금도 미국향 의존도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죠. 뭐 소비주 중에서는 미국향 의존도가 높았었던 화장품하고 의류 쪽들 그것도 미국에만 파는 기업들 위주로 강했었다라는 점은 여러분들도 계속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국과 관계되어 있는 기업들 상당히 좀 강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계속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성향이 그렇다라는 걸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수출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시장의 리딩 섹터가 만들어지고 있고, 뭐 특히 뭐 ETF도 그렇고, 최근에 나오는 펀드들도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최근에 펀드들도 전부 뭐 2차 전지, 반도체, 뭐 이런 걸 담아서 나오는 펀드들이 많이 나오고요. ETF도 뭐 아시다시피 뭐 반도체 관련 ETF, 뭐 2차 전지 관련 ETF, 뭐 전기차 관련 ETF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핵심에 주도되는 ETF들이 나오다 보니까 또그 ETF가 뭐 자금을 계속 그 종목에 태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또그 종목들이 또 계속 가고 이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그 안에서 뭐더 좋아지는 모습들도 정말 좀 과하다 싶은 모습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의 시장은 그렇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 같은 경우 보면 중국의 이제 지금 서비스업 PMI 나왔는데 예상보다 한참 못 나왔죠. 예상이 아마 한56 넘어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마 예상이 한56.2 정도 됐었는데 6월 달 서비스 PMI 차이신 같은 경우 6월 달거 중국이 한53.9요 정도 나왔나 봐요. 그래서 상당히 조금 서비스업 안 좋게 나왔죠.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좀 불안감을 주면서
중국 시장도 좀 약한 모습이고 전체적으로 아시아권도 좀 그랬던 모습이 나타났었고 그다음에 뭐 그래도 최근에 아시잖아요. 미국과 관련된 한국, 일본, 대만 뭐요 정도는 지금 주식시장 너무 좋은 모습이죠. 뭐 지금 뭐 약간 동남아시아 쪽은 안 좋습니다만은 중국이랑 안 좋습니다만은 대만, 한국, 일본 이렇게 요세 나라는 시장이 계속 좋다. 미국이랑 비슷하게 계속 좋다. 요 점도 미국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뭐 어떻게 본다라면은. 그래서 이렇게 좀 계속 좋은 증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 오늘 뭐 사실 미국 뭐 6월 FOMC 의사록 공개 때문에 시장이 조금 눈치를 보긴 했습니다. 근데 뭐 의사록 공개해서 특이한 점은 개인적으로 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연준 의원들이 계속 얘기해 왔던 부분들이잖아요. 뭐 하반기에 두번 올려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뭐 물가 더 안정화시켜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계속 분명히 있겠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려진 내용 안에서의 발언이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월도 뭐 그때 세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외에 또 다른 강연에서도 세게 얘기했기 때문에 더 강한 내용이 그 의사록 공개해서 좀 나오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뭐 예상치 안에 있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미국 이제 독립기념일이었었기 때문에 쉬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한방에 좀 반영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최근에 미국 시장 흐름은 낮아진 눈높이에 부합하는 실적들을 발표할 것을 좀 기대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의 종목 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미국도 우리나라 예전에 뭐 70주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차화정 갈때 그런 70주처럼 미국도 황야의 뭐 7인인가 하는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뭐 다들 아시는 다 대형주들입니다. 듣기만 해도 뭐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뭐 메타, 뭐 아마존, 뭐 애플, MS 뭐 이런 식으로 쭉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종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차화정 시대 때 그것들은 아니지만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에코프로가 약간 좀 그런 흐름이죠. 에코프로. 그다음에 또뭐 있을까요? 뭐 요새 루닛 뭐 그런 것도 있겠고 그다음에 뭐 그렇게 황해 7인까지 될까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좀 급등하는 종목들이 그렇다는 거죠. 에코프로, 루닌, 뭐 이스베타시스 뭐 이런 것들이 시세를 강하게 내면서 시장에서 좀 많이 섹터의 대장주로 부각이 좀 되었었고 뭐 섹터로만 따진다면은 뭐 반도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 자동차, 그다음에 2차 전지 뭐 이쪽 섹터가 지금 주도력을 갖고 움직였고 의료 영상기기 쪽들, 미용 의료기기 쪽들, 헬스케어 쪽들이죠. 그래서 이런 쪽들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엔터주들은 조금 주춤한 흐름 속에서 뭐 그동안 상반기를 꾸준히 이끌어왔던 섹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시장을 좀 리딩했다. 그다음에 이제 중소 화장품이랑 의류 OEM 업체들 다 이제 미국향에 있는 업체들이 주가가 상당히 상반기 중에 선전했고 급등했고 뭐 코스메카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배 이상 올라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본다면은 국내에서도 뭐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이게 가리기보다는 확실히 뭔가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내지는 실적을 확인해 볼수 있는 기업들 실적 바닥 찍고 좋아지는 기업들 그다음에 또 특히 이제 미국 일본에 뭔가 팔아야 되는 기업들 보시면 화장품도 뭐 코스메카 코리아 잉그루드는 미국향이고요 뭐 VTGMP 같은 경우는 일본에 이제 많이 팔아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뭐 한세실험 영업무역도 다 이제 미국향 이렇게 보시면 맞겠죠. 그래서 지금의 시장의 초점이 다 이제 미국 쪽을 향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 대만 이렇게 우리나라까지 해서 이 삼각편대가 그 무흐름에 함유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뭐 오늘 시장 흐름 뭐한번더 말씀드린다라면은 중국 아까 그 이슈 때문에 빠지기도 했습니다만은 또 오늘 우리 시장 좀 변동성이 가장 큰 이유는 뭐 2차 전지 섹터였었잖아요. 2차 전지 섹터도 그렇고 반도체 섹터도 그렇고 그 흐름을 약간 갈라놓은 흐름이 이제 중국의 갈륨이랑 이제 게르마늄 네, 요거 이제 수출 제한하는 부분들. 뭐 내용인즉슨 우리도 우리 산업 키워야 되니까 우리 산업 쓰기 위해서 수출 제한 조치를 하는 거야라는 뭐 이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반도체 생태계라든지 2차 전지 쪽에서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 특히 이제 미국이 계속 중국을 압박하는 과정 속에서 중국이 어허 이러면서 이제 나 그럼 이거 안팔 거야. 뭐 이런 식인 거죠. 공급 안할 거야. 근데 사실 그
갈륨하고 그다음에 게르마늄 의존도가 상당히 중국이 높고요. 그 외에 뭐 다들 아시잖아요. 뭐 황산 망간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리튬이라든지 뭐 수산화 리튬 비롯해서 리튬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기타 등등 뭐 대부분이 중국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죠.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좀 우려감이 생길 수도 있겠고 뭐 희토류 문제에서부터 시작했듯이 뭐 국내 반도체를 비롯한 IT 섹터 같은 경우는 제품에 들어가는 그 원가 부분이 올라갈 수 있겠죠. 중국에서 공급받기보다는 다른 대응처를 찾아야 되잖아요. 8월 1일부터 뭐 그렇게 하겠다 그랬으니까 일단 다른 대응처를 좀 찾아서 이제 원재료를 공급받아야 되니까 요 부분이 조금 불편해지면서 또 해당 그 갈륨이나 게르마늄의 가격들이 올라가면 또 제품 단가 올라가니까 뭐 기업의 이익 마진 줄어드는 부분들을 고려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뭐 갈륨 뭐 이런 것들은 국내에서 이제 재활용을 통해서 공급받을 수도 있다고 그래요. 오늘 그래서 약간 뭐 페페떨이 쪽들이 많이 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코스모가 많이 올랐죠. 그 외에도 뭐 응극제 쪽들 뭐 나노신소재 대주전자 뭐 이런 것들 많이 올라왔고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화학 많이 올랐고 포스코 그룹주도 올랐고 그다음에 오늘 뭐 에코프로가 또 이제 시장 리딩했고 그동안 좀 망가졌었던 동박 업체들 롯데 머티리얼즈죠. 롯데 머티리얼즈 SKC 솔루스 첨단소재인가요? 그것들 해서 동박 업체들도 이제 올라가는 모습 뭐 물론 뭐 롯데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25년에 뭐 세계 1위 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올라왔던 부분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낙폭과 대했었던 2차전지 소재단에서의 반등 강세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중국의 수출 제한에 좀 영향을 받았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수가 있겠죠. 원래 어제 그제부터인가 좀 약간 희토류 관련주들 뭐 리튬 관련주들 니켈 관련주들, 중소형주들 상당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요런 부분들이 좀 오늘도 좀 이어졌고, 오늘 보면 리튬 관련주들, 중소형주들 많이 올랐죠. 뭐, 금형도 좀 많이 오르고, 그 다음에 뭐, 이름 바꿨던 뭐, 어반리튬, 하이드로리튬, 뭐, 이런 식으로. 어반리튬 이름, 리튬 포머스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거잖아요. 아무튼 그런 걸로 해서 올랐고, 전체적으로 뭐그 외에도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애들도 최근에 흐름이 괜찮고 탑 머티리얼즈도 좀 올라왔고 장비주들도 조금 올라왔었다가 오늘은 잠깐 쉬는 모습이 일정 부분 좀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오늘의 2차전지는 소재에 좀 올인되는 하루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그 반면에 반도체는 또 아침에 이제 삼성전자 이제 파운드리 포럼 얘기 막 기사화되면서 이제 달리기 시작했었는데 차익실은 좀 빠르게 나오는 상황 속에서 역시 중국에서의 이제 원재료 공급 부족이 결국은 반도체한테도 좀 영향을 줄수 있다라는 이런 뉘앙스가 조정으로 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어저께 삼성전자 파운드리 포럼 얘기 좀 나오면서 삼성에서도 이제 계속 이제 디자인 하우스 이제 비메모리 후공정 쪽도 계속 앞으로 밀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뭐 대만 업체들이 워낙 잘하고 있는데 이제 국내 업체들을 키워야 되는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삼성전자가 계속 이제 거기에 투자를 하고 같이 커나갈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강세를 좀 보일 것이다라는 예상 뉴스. 그다음에 어제 참석했던 기업들 명단들 나오면서 관련 기업들이 좀 많이 올라갔죠. 그전에는 이제 오사트 업체들하고 HBM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계속 시장을 리딩했다라면은 오늘은 그 종목들은 좀 일정 부분 차익실현 매물 나오면서 또 새롭게 부각되는 종목들이 좀 강했었다. 그래서 어저께 나왔던 그 이름에 들어 있었던 게 이제 대덕전자, 그 다음에 코아시아, 그 다음에 AD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가온칩스 오늘 제일 많이 올랐죠. 가온칩스, 그 다음에 이제 LX 세미콘, 이렇게 이름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많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뭐 AI 인공지능과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쪽들 계속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초반에 칩셋 미디어, 텔레칩스, 뭐 오픈했지 이런 것들 많이 올랐었는데 나중에는 좀 밀리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아침 분위기는 반도체 우르르 떴다가 또 그다음에 2차전지 잠깐 눈치 보다가 또 2차전지 왕창 가면서 또 반도체도 후반에 밀리면서 뭐 이렇게 좀 마감이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좋을 수 있을지 모르겠나요? 좋나요? 저희 증권사 직원들은 되게 힘든데 지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리 갔다리 안 하면 너무 힘드니까 뭔가 뚝심 있게 끌고 가려면 좀 스트레스 받으니까 왜냐면 다들 이런 얘기 하거든 왜내 주식만 안 가지? 뭐 이런 느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느낌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2차전지 많이 올라왔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겠지만
그래도 아직 원금 아닌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카카오나 네이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너무 힘든 시장이고, 또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갖고 계신 분들 뭐 오늘 뭐 쌈바나 셀트리온 올랐지만 크게 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는 뭐 메지온이라든가 펩트론 이런 것들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여기 방송 나와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이제 NK맥스 요거 많이 올라가고, 그죠? NK맥스 많이 올라갔고 일주일 동안 거의 한20% 가까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 좀 이슈가 있는 것들 위주로는 좀 많이 올라갔는데, 그렇지 않은 뭐 제약바이오들은 어제 오늘 같은 경우 메드팩톤 거야. 그거는 막 급락하는 모습이 이틀 연속 나타났죠. 그다음에 오늘 또 뭐죠? 삼진제약인가? 그것도 좀 변동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개별주들, 일부 순수 제약바이오 섹터주들은 계속 눌려있는 상태 속에서 거래량 없이 맨날 빠지기만 하는 종목들이 엄청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 좋아하시는 것들이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주들이기도 하고, 또 게임주이기도 하고, 뭐 엔터주이기도 하고, 컨텐츠주이기도 하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쪽들이 안 좋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뭐 내수, 소비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쪽으로 지금 관심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 힘든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텐츠 기계는 잘 가는데 건설은 못 가잖아요. 건설은 좀 내수가 워낙 안 좋고요. 근데 뭐 GS건설 같은 경우는 다시 또그 검단 그 주차장 무너진데 다시 다 지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안 좋은데 더 계속 안 좋고, 더 일단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부담이 되고, 요새는 뭐 오히려 분양 안 하고 막 미루고 뭐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안 하겠다고 하는 건설사들도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 정도로 업황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시장에서 좀 부담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들이 계속 안 좋고, 반대로 뭐 기계나 전력기기 이런 쪽들은 뭐 충전과 관련해서도 가고 뭐 재건과 관련해서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기반으로 가고 있는 섹터고, 조선도 뭐 지금 수주 꽉차 있는 상태 속에서 계속 이제 친환경 선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부각이 되면서 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방산도 마찬가지죠. 실적이 계속 꾸준하죠. 계속 인도도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에라지, 넥스원, 롯템 같은 경우도 좀 흐름이 좀 개선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 시장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른 것만 2차전지만 보면은 와,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나 수익이 왜안 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오른 거보다 빠진 게더 많다는 사실. 그 다음에 2차전지 올라봤자 뭐 에코프로 빼고 나면 나머지는 계속 빌빌거리다가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한번 짠 하고 올라왔다라는 점.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이 착각 많이 하는데요. 빨간색만 보면 시장 되게 좋은 것 같잖아요. 계속 올라가는 것만 보고 있으니까 다 올라가는 것 같잖아요. 알고 보면 그 종목들이 엄청 많이 빠졌었다가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오늘 뭐 반도체가 많이 빠졌지만 반도체는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다라는 점, 요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동차도 최근에 푹 쉬었다가 현대 기아차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가지면서 뭐 예전에 많이 드렸죠. 화신이나 성우 하이텍 많이 드렸었는데 요두 종목 강하게 올라왔고, 또 이제 현대차 그룹주들도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죠. 현대 오토에보, 글로비스, 위아, 뭐 그다음에 모비스 뭐 이런 식으로 최근에 계속 흐름이 좀 좋아지고, 뭐 만도 같은 경우도 낙폭과대로 최근에 좀 올라오고요. 그래서 일단은 전기차, 자율차 그런 부품 쪽들도 시장에서 좀 흐름을 타고 있고, 역시 이것도 이제 수출이고 미국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장의 큰 줄기는 미국향과 수출. 이두 가지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 반대에 있는 어두운 것들은 내수주, 내지는 중국향이라고 딱 정의해 놓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을 선택할 때이 기업이 어느 쪽에 좀 오리엔트되어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시장을 좀 편가르기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의 시장 분위기가 이러하니 주도주도 이러하다. 그렇다면 나는 이 주도 섹터 안에서 물려도 물려야겠구나. 이 시장이 끝날 때까지는 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수도 일단은 2600선에 좀 막히고 있습니다. 살짝 넘었다가 지금 내려온 상태인데요. 다시 2550선 정도 마지노선, 지지선 설정해 놓고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 분위기 좀 짚어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힘들어요. 맨날 단타 쳐야 되고, 팔고 나면 가고, 안 사면 가고, 이런 것들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관심 종목으로 지난주부터, 뭐, 지난주부터 계속 드렸던 것들 중에서 많이 간 것들도 있지만, 또 가다가 멈추고 안간 것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들었던 것 중에서 제일 많이 갔던 게, 뭐, 다른 방송 포함해서, 뭐, STI 좋았었고, 그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NKMX 요 정도 좋았었고 펄어비스는 잘 많이 갔다가 좀 어저께 뭐 리포트 나와서 실적에 대한 부담 때문에 빠졌다가 오늘은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일단 종목들은 좀 요새 많이 어렵다. 정말 트레이딩 가능한 사람만 지금 좋고 그다음에 가는 놈이 계속 간다. 무서운 그 공포감을 이겨내고 사야지만 수익이 난다라는 거죠. 루닉 같은 경우도 20만 원 찍고 14만 원대 내려왔다가 다시 또 18만 원대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 공포감을 이겨낼 수 있는 분들 위주로 뭐 트레이딩 매매하시면은 더 좋은 시장이고 뭔가 쥐고 있다 보면은 아 얘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좀 빠졌네. 얘도 계속 괜찮은 것 같은데 좀 빠졌네. 이런 식으로 주섬주섬주섬 모으다 보면은 백화점. 이 백화점 된 상태 속에서 혹시라도 시장이 올라가면 좋겠지만 빠지면은 손실 많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현금도 어느 정도 확보해 놓고 시장을 좀 대응하시고요. 아까 농담 삼아 얘기했거든요. 저희 직원들한테 제가 야, 반도체 올라갈 때 2차전지 사. 2차전지 올라갈 때 반도체 사. 그러면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다음에는 이게 가니까 거꾸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반도체 올라갈 때 2차전지 빠진 거 사. 2차전지 올라갈 때 반도체 빠진 거 사.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좀 그렇게 좀 웃긴 것 같지만 또 그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매매하는 게 좋고 사실 오늘 조정 받았어도 저는 반도체는 계속 좋게 보고 있으니까 뭐 사실 7월달 2분기 실적 발표 나오고 8월달까지 이어지고 휴가 시즌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변동성이 많은 시장이라서 좀 7월 8월달 조금 힘들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뭐 지금 종목들은 막 들쑥날쑥하면서 막 올라오고 있지만 전체적인 시장이 느끼는 압박감은 좀 크거든요. 이게 좀 짜증나고 지루하고 왜내건안 가지? 뭐 이런 느낌? 올라오더라도 아 아직 원금이 아니네. 뭐 이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의 시장이다라는 점. 그래서 그 안에서 좀 종목 피킹만 잘 하시면 뭐 물론 좋겠죠. 하지만 그냥 내가 액션을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누가 밥숟가락으로 떠먹여주는 시장은 아니다. 내가 찾아내서 내 스스로 밥을 먹어야지 누가 떠주는 밥을 먹으려고 하다 보면은 좀 어렵다. 지금 시장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뷔페 같은 느낌이죠. 그 뷔페 같은데 이제 잘 골라서 음식을 맛있는 걸잘 가져와야 내가 먹는데, 그죠? 뷔페 가서 맛있어 보이는데 잘못 가져오면 맛없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괜히 배만 부르고, 그죠? 영양가 하나도 없고 이런 것들. 그래서 좀 뷔페 안에서도 좀 핵심적인 실속을 차릴 수 있는 음식을 집어올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배양하는 그런 기술. 공부 능력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지금 좀 필요하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좀 추려드렸고 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종목이잖아요. 종목을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 제가 지난주에 조금 시장 안 좋았을 때 많이 빠졌던 것들 많이 분석해드렸어요. 그때 뭐 2차전지도 분석해드리고 그죠? 이것저것 다 분석해드렸었는데 오늘도 좀 분석도 분석이지만 뭐그 안에서 추세가 조금 좋아질 수도 있는 것들 한 번씩 좀 말씀드리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차트 먼저 볼게요. 코스피는 일단 뭐 보시는 바와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죠. 그죠? 약간 그런 느낌 없나요? 무슨 느낌? 아직 모르실까요? 저도 지금 보다가 생각이 났는데. 이 진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한 번씩 이렇게 할 때마다 이 거리가 좁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 폭도. 이러다가 뭐 이렇게 통통 튀기다가, 그죠? 이러다가 뭐 이렇게 올라가면 좋죠. 근데 이러다가 이렇게 될까봐. 근데 아무튼 어쨌든 간에 이 기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이 기간의 폭이 좁아지고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추세는 거래소 지수 사실 요새 뭐 지수가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지수 빠지는데 2차전지들은 훨훨 날아다니고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지수는 지금 2600선에 그때 말씀드린 대로 조정을 받고 이틀 동안 아시면 지금 여기 60일선이 차분하게 잘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뭐 지금 상태로는 일단 2550이라고 러프하게 드리긴 하지만 가격적으로는 한2560 정도 네 지지선 좀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번 올라갈 때 다시 2600에 막히고 다시 요번에 찍고 올라왔던 2550이 깨진다. 그러면 약간 지금 상승 트렌드에
금 같다. 뭐 요런 느낌이라고 나중에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좀 빠졌죠. 그죠? 그러면서 좀 지수는 좀 흔들거렸고 대형주 단에서도 좀 오락가락 하는 것들이 좀 많죠. 화학주들도 정말 지금 눈도 못 보게 많이 빠졌죠. 국제유가는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정유주들도 뭐 그냥 바닥권에서 그냥 조금 반등한 정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스닥 봐드리면 코스닥이 오히려 조금 더 코스피보다는 추세 흐름은 좋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줄이 많냐 싶으시겠지만, 이거 제가 옛날 다 얘기하면서 지지선 저항선 다 그려드린 것들인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신다라면 891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가, 보신 바와 같이 그때 선 그어드린 부분이잖아요. 이 890선. 이 선에 지금 딱 맞닿아 있는 상태고, 고점도 895 정도. 여기에 이틀 연속 막혀 있죠. 이틀 연속 막힌 이 895를 강하게 넘어가야 지난번처럼 여기 900 트라이 할수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바닥으로 보면은 단기로는 여기 갭상승한 부분이 있어서 가격적으로는 이게 다 제가 옛날에 그어드린 선들인데 뭐 지나고 봐도 선이 짝짝 맞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어드리긴 했지만 여기 지지선 이 부분도 다 있지만 일단은 여기 이 부분이 여기 갭이 요만큼이 있잖아요. 그죠? 요 저항을 넘을 때 갭으로 넘어서 뭐 이게 나중에 지지선 역할을 해주긴 합니다만은 항상 저는 갭이 남아 있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항상 메꾸러 내려올 때가 많기 때문에 안 메꾸고 가면 물론 더 좋죠. 안 메꾸고 가면 물론 더 좋지만 메꾸고 가는 게 사실은 좀 깔끔하다. 그래서 항상 저렇게 갭상승을 하고 나면 뒤에 항상 그 메꿀까 봐 조금 아쉬움이 좀 있긴 한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그때 말씀드린 대로 60일선은 플랫해지고 꺾일 뻔 하다가 주가가 확 올라가니까 일단은 우상향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5일선과 20일선 지금 다시 또 골든크로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데 종목들 분위기는 좀안 좋은 것 같죠? 코스닥 분위기 자체는 괜찮은데 지수만 놓고 보면은 종목들은 좀 변동성도 크고 좀 일부 종목들이 좀 편중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드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최고점인 한 900선 정도, 900선 때, 네, 그 정도 저항 돌파하고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뭐 추세는 유효하다. 다만, 코스닥이 예전에 보시면 여기가 되게 좀 쉬운 자리는 아니에요. 이게 거의 한, 뭐랄까, 한 1년에 가까이 이 고점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둥근 원형천장이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과연 넘어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은 사실은 조금 뭐라고 할까요? 기운이 많이 필요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수급이 다시 돌아와야 되고 뭔가 환경의 변화가 좀 많이 있어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도 지금 여기 되겠죠? 여기가 이 고점, 여기 900선을 뚫더라도 이, 여기가 맥스다. 일단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뭐 나중에 보시면 알겠죠. 어차피 지금은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한 950선, 그죠? 950 언저리가 향후에 코스닥의 맥스?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가 됐던 뭐 어쨌든 간에 단기의 고점이 그 부분에서 분명히 형성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수 관련 좀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 보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일단 뭐 에코프로 대장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에코프로 대장이고 그죠? 이렇게 계속 추세도 강화시키고 에코프로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진짜 이렇게 고점 여기 두번 찍어서 조정받을 때 이거 쉽지 않겠다. 근데 또 와가지고 여기서 또 찍고 20일선 찍고 또 가는 거 보니까 진짜 좀 대단하다. 이 말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코프로 외국인 계좌 쪽으로 많이 샀네요. 사모펀드 쪽에서 매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연기금이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국발, 이제 2차 전지 소재나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그런 소재들에 대한 공급 부족과 가격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전체적으로 시장에 좀 분위기를 좀 만들어줬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주전자 재료도 뭐 아까 뉴스 나오면서 급반등 나왔지만 저 박스 상단이 11만 원 부근에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다 이렇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올랐냐? 근데 차트를 보니 엄청 많이 빠졌었구나. 이게 시장이다라는 거죠. 지금 20일선, 60일선 다 하향하고 있어서 나노 신소재도 올라가면 또 막힐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코스모화학 오늘 많이 올랐죠. 신소재부터 볼까요? 신소재는 추세가 계속 있었던 상태. 뭐 물론 지난번 24만 원 찍고 20만 원 깼다가 지금 올라오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그렇고 코스모화학 되게 느리네요. 네, 이것도 진짜 많이 빠졌다가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최근에는 뭐 한화기술이 잘 갔었죠. 그죠? 한화기술 잘 가다가 오늘 잠깐 쉬었는데 한화기술 추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형 수주 받고 이제 가는 부분이라서 이격도가 좀 있는 편이라서 지금 잠깐 주춤하고 있지만 이것도 추세가 계속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화기술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5일선 잘 유지한다라면은 지금 추세 강화 쪽으로 계속 방향 잡고 보시는 게좀 맞을 것 같고 최근에 뭐 롯데 에너지죠. 이것도 뭐 이렇게 많이 빠졌다가 한번 올라온 거라서 아직까지 저 그어드린 저 주황색 선 강하게 돌파하기 전까지는 기술적 반등으로 일단 보시는 게 좋겠고 SKC 요거 조금 바닥에서 조금 이제 바닥 잡아가는 느낌 이제 터닝할까? 뭐 이런 느낌. 근데 SKC도 12만 원 부근에 저기 주황색 선 그어드린 부근 저항이 있으니까 이 점은 염두에 두시되 지금 흐름으로는 이제 10만 원 정도 지지선 설정하시면 SKC도 네, 가격적인 부분. 이거 반도체도 있고 2차전지 동박 소재도 있고 별거별거 다 있는데 못 가죠. 화학 부분이 조금 안 좋은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최근에 보면 LG화학이나 뭐 롯데케미칼, 뭐 대한유한 금호석유 이런 식으로 좀 순수화학 업체들 뭐 LG화학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화학업종 다 전체적으로 좀 좋지 않은 상태고 그 화학업종들은 거의 이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중국의 이제 제조업이라든지 경기 이런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금 화학업체들 같은 경우는 많이 빠지기는 했는데 뭐 중국에서 뭔가 부양을 한다 뭐 괜찮아진다 뭐 이런 뉴스 나왔을 때 접근하시면 단기 많이 빠져서 조금 기회는 볼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 화학주 중에서는 네, 요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롯데정유라, 가성소다 쪽들 하고 해서 요게 그나마 화학주들 중에서는 추세 돌렸고 지금 살짝 조정은 받았지만 오히려 좀 21선 지지하면서 뭐 롯데정유라 같은 경우는 기회가 오고 있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롯데정유라는 21선 오늘 제일 잘 지지받았기 때문에 내일부터의 행보를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SKC도 이제 바닥이니까 뭐 챙겨서 보시고요. 오늘 한번 올랐다는 단은 아니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오늘 거래 실리면서 좀 올라왔죠. 그래서 바닥은 여기 부근에서 이제 형성이 됐고 네, 보시면 이제 바닥은 여기 95,000원 부근입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오늘 아침 시가 부근이 한 10만 원 부근을 좀 지지선을 설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대인 11만 원 하고 여기 12만 원 여기 박스 흐름에서 저항대 있으니까 좀 염두에 두시고요. 수급 조금 잘 챙겨보세요. 오늘도 막 기관 수급 일부 들어온 거 말고는 큰 수급은 사실은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응급제 쪽들 그런 쪽들도 또 추가 상승 여력이 있긴 한데요. 단숨에 다 옛날 자리로 복귀하기보다는 저점을 높여가면서 변동성을 보일 거기 때문에 오늘 급등한 종목들을 따라가기보다는 오늘 급등한 종목들이 눌림목에 나왔을 때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 흐름을 좀 보면서 2차전지 섹터주들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2차전지들은 뭐다뭐 그렇다고 제가 뭐 짜잘한 리튬 뭐 이런 것들은 안 살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NK맥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좀더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때도 요거 이제 수급으로 좀 보여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계속 이게 지금 이게 금액으로 돼 있어가지고 수량으로 봐야 되는데 이렇거든요. 주식수 사는 거 보면 계속 기관이 연기금이 사모펀드가 투신이 먼스에다가 사고 있잖아요. 이럴 때 보면 뭐가 있다라는 거죠. 18일, 16일 날인가요? 16일 날인가 얘네가 이제 알츠하이머 관련한 거 그거 이제 중간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대감이 좀 많이 큰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혹시 뭐 그때 사셨던 분들 계시다라면은 조금 더 보시고요. 일단 저항대로는 여기 한 16,700원 부근에 1차적인 저항대 있고 더 가면은 2만 원에 단기 맥스 저항대 있으니까 보유하신 분들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때 말씀드리고 나서 그런 부분들 있으니까 좀 참고해 보시고 아까 2차 전지 중에서 좀 제일 안 간 거 중에서 이거 정말 많이 안 가더라고. 근데 얘가 2분기는 그냥 쏘쏘하고 3분기부터 좀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데 제일 못 갔던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엔캠을 비롯해서 첨보 같은 이런 전해액 쪽들이 다 못 가고 있잖아요. 그죠? 동화기업도 많이 못 갔고. 그래서 이쪽들이 조금 실적이 안 좋은 게 보통 전해액 쪽들이 좀 전기료 부담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양극재 중에서는 LNF 같은 경우는 실적 좀 많이 안 좋을 거라고 좀 예상이 돼서 탄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오늘 에코프로 BM이 좀 에코프로 이후에 좀 선전을 해주는 모습이 최근에 좀 나타나고 있죠. 오늘은 조금 왔다 갔다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좀 오히려 거꾸로 좀 부각이 되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뭐 2차전지라고 해야 되나 반도체라고 해야 되나 뭐 필옵틱스 같은 경우도 뭐 자회사 상장 이슈 때문에 최근에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엔캠도 보유하신 분은 한 7만 원 정도 지지선으로 해서 8만 원의 좀 저항대 여기 딱 눈에 보이는 저항대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죠. 저점은 6만 7천 원 맥스 저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엔캠도 되게 못 가는 종목 중에 하나죠. 왜냐면 반도체에서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아비코전자 이런 쪽들이 최근에 많이 갔다라면 같은 부류에 있는데도 휴대폰 쪽, 모바일 쪽이 안 좋다는 것 때문에 심텍이 많이 못 가거든요. 심텍은 올라오려고만 하면은 누가 그렇게 두둑이 패는지 외국인 계좌에도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엔캠도 계속 좀 압박감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부분들 말씀드렸고 대주나 나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방산 쪽 잠깐 보면 예전에 조선 갈 때 이제 조선 기자재 쪽도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동성화인텍이라든지 성광밴드 이런 쪽들 잘 올라오고 있거든요. 조선 가면 당연히 조선 기자재들 실적 좋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성광밴드가 추세도 되게 좋은 편이에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주도주 안에서 계속 지금 시장이 좀 움직여야 된다는 부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 LIG 넥스원도 다시 좀 오늘 올라오는 모습 나타났죠. 지금 이 부분 다시 돌파하면은 뭐 지난번 여기 급락하기 전에 보여주던 용이 한 9만 4천 원 부근 이 정도 1차 목표가로 좀 설정하시고요.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 뭐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현대 로템. 네, 이것도 추세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로템도 예전에 좀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계속 딱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패턴이 있잖아요. 쭉 올리고 조정받고 쭉 올리고 조정받고 쭉 올리고 조정받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니까 이런 부분들의 이 패턴 정형화되어 있는 지금 상승 추세 패턴 안에서의 움직임 이런 부분들은 계속 참고해서 보시면서 이런 비슷한 내용들을 계속 찾아내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STI도 보고 있던 거긴 하지만 곤란일 때 네 이것도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조정받을 때 저 여기서 골라낸 거거든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또 조정 한번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의 패턴들을 계속 찾아내야 돼요. 지금 어떤 면이냐면 이렇게 장대 양봉 이렇게 만들어놓고 뭐 하루 이틀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버티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뭐 여기 중간 안 깨고서 이러다가 이렇게 강하게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길어지다가 이렇게 못 가면 이 길어진 만큼 또 조정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이 뭐랄까 기술적 분석에서는 핵심인데 보시면 이런 거지 이렇게 두산 테스나 요것도 이렇게 조정받고 있잖아요. 그죠? 장대 양봉 나왔고 그 장대 양봉의 중간 허리선 이하로는 일단 안 깨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그냥 계속 이런 식이에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지금 이제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으니 여기 한 4만 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뭐 테스나 지지력 보이면 얘도 다시 한번 관심 뭐 이런 부분 되겠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보시고 지금 심텍이 제가 혼자 못 간다고 그랬죠. 오히려 진짜 코리아 소키트나 대덕전자나 아비코전자는 변동성이라도 있는데 심텍은 지금 변동성이 진짜 힘들어요. 진짜
이 부분에 지금 저항을 확실하게 받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올라만 가면 누가 그렇게 편했는지. 이 좁은 박스 그려드렸는데 이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보다는 이 박스를 아래로 이탈하거나 위쪽으로 이탈할 때 오히려 방향성을 더 중요하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심텍 같은 경우도 3만 5천 원대 안착이 잘안 되는데 3만 6천 원 뚫어내면은 지난번 저항 때 여기 4만 원까지 1차적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심텍이 이제 안 좋은 점이 1분기 실적이 안 좋고 2분기도 안 좋고 3분기는 한 BP 정도라고 그러고 4분기부터 조금 좋아진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고생은 하고 있어도 언젠가는 갈 종목이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죠. 심텍도 보시면 오늘 사모펀드가 팔긴 했지만 계속 연기금이라든지 계속 샀단 말이에요. 투신이랑 외국인 계좌가 계속 압박인데 이거는 공매도인지 뭔지 암튼간에 그렇습니다. 더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서 보시면서 뭐 지지선 심텍 이상 심텍은 한 3만 2천 원? 네, 여기가 최대 좀 지선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현대로템 말씀드렸고, 뭐 성광밴드, 네, 성광밴드도 직전 고점, 뭐 조선주도 사실 직전 고점 부근 가서 지금 주춤주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기자재도 직전 고점 가면 주춤주춤 한단 말이에요. 지금 전력기기들, 뭐 LS엘렉트릭, 현대엘렉트릭 이런 애들도 지금 다 직전 고점, 재룡전이 마찬가지, 다 직전 고점 언저리 가니까 매물 나오면서 지금 주춤주춤 하는 거니까 그런 주도주들이 다시 치고 나가면서 신고가가 나는지를 계속 좀 확인하시는 전략이 좋은데 성광밴드도 조선주랑 같은 방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까 이거 하나 빼먹었다. 반도체 쪽에서 보면 이제 LX 세미콘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 파운드리 포럼에서 LX 세미콘 조금 주목된다. 뭐 하여튼 뭐 계속 얘 기사 나왔으니까 요것도 일단은 느리기는 하지만 올라가고 있죠. 지금 상태 속에서는 지금 뭐 세라믹콘 같은 경우 가지고 계신 분들은 10만 원, 여기 한 11만 원 초반, 여기 정도가 중간중간 지지선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여기서 급락하기 시작했죠. 13만 5천 원. 네, 이 부분에 조금 매물 저항 있고 뭐 최대 저항은 여기 뭐 눈에 빤히 보이잖아요. 15만 원 부근에 저항이 있다라는 걸좀 염두에 두시되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지금 연기금이 꾸준히 사주고 있다. 외국인도 사주고 있다. 개인은 팔고 있다. 이 부분 핵심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애플 관련주들로 놓고 보면은 LX 세미콘, BH, LG 이노텍. 요렇게가 조금 편안하게 가는 부분이죠. BH도 많이 올라왔어요. BH도 많이 올랐다가 지금 살짝 매물 받고 있고, 이노텍 같은 경우도 뭐좀 실적 면에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좀 묵직하죠. 묵직하다 보니까 크게 빠르게는 안 움직이는데 지금 이제 지난번 박스권 그리던 하단 박스권 하단 저항대에 진입하기 위해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보시면 좋겠습니다. LG전자도 지금 13만 원을 계속 돌파를 못 하고 있는데 LG전자도 13만 원 돌파하면 흐름이 좀 생길 수 있는 그림이고 LG이노텍도 마찬가지로 여기 32만 5천 원 강하게 돌파하면 또 움직임이 36만 원까지 일단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좀 챙겨 보시면서 애플 향 쪽들은 좀 봐주세요. 최근에 기관 수급은 그닥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봐드릴 수 있겠고 지난번에 바닥에서 제가 코오롱 인더 한번 드렸었는데 이거 그 다음날인가요? 완전 많이 갔잖아요. 그죠? 코오롱 인더 급등했었잖아요. 기억 하실 거예요. 제가 드리고 이렇게 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조정 받았는데 일단 이 장대 양봉 안에 있잖아요. 조정 받고 그다서 이 조정 받고 이 장대 양봉이 중간선 정도 약간 위에서 반등을 하고 지금 오늘도 꼬리 담고 움직임. 여기도 아라미드 같은 경우 실적. 뭐 오늘 배터리들 움직일 때 같이 일정 부분 움직이기도 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코롱인더는 그 아라미드 증설해놓은 효과가 내년부터 좀 나오기 때문에. 적어도 3분기 이후 4분기로 갈수록 조금씩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꾸준히 한번 매매하고 할게 아니라 추세상 이 흐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만 원만 다시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긍정적인 흐름 한번 다시 한번 예상해 보겠고 이 좁은 박스 밴드 안까지를 목표가 6만 4천에서 7만 원 사이 여기가 좁은 박스권 안에 밴드 저항대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KC도 말씀드렸고 성우 하이텍도 말했나요? 네, 성우 하이텍도 이제 꾸준히 신고가 내려고 가죠. 그때 화신 갔는데 화신이 먼저 신고가 냈죠. 그죠? 화신이 먼저 갔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성우 하이텍 쫓아가는 거고 그죠? 성우 하이텍 쫓아가고 있고 그죠? 여기
쓰리봉 나올지 넘어설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성화이트 후발로 쫓아가고 있고 예전에 제일 잘 가던 게 덕양산업이었는데 지금은 좀 덕양산업이 쉬었더라고요. 오래 쉬었다가 어제 오르고 오늘 윗꼬리 달고 음봉. 덕양산업도 제가 봤을 때는 8,000원 정도 마지노선으로 선정해 놓고 변동성 좀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뭐 물론 자동차 섹터가 잘 버텨줘야 되겠다라는 그 전제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조금 봐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 중에서 펄어비스가 잘 가다가 지금 다시 내려왔다 다시 올랐거든요. 2분기 실적에 대한 뭐 우려감 리포트 나오면서 빠졌는데 사실 뭐 2분기 실적을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펄어비스를 사는 사람이 있으면 바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펄어비스 당연히 별로 별로겠죠. 그죠?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신작 기대감으로 가야 되는 거지 지금 실적으로 가는데 실적으로 게임주를 산다? 그거는 지금 좀 말이 안 되죠. 실적으로 살 거면 엔터주가 맞겠습니다. 하이브나 뭐 이런 것들이 차라리 낫겠죠. 그래서 지금 어제 장대 음봉 나와서 조금 불편해지긴 했는데 일단 뭐 여기 52,000원 부근 네 여기 저항대 다시 한번 보시고요. 지지선은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49,000원 정도만 잘 유지해 주면서 한 51,000원대까지만 올라서면 펄어비스도 괜찮을 것 같아요. 펄어비스 예전에 제가 49,000원 강하게 넘어갈 때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도 넘어왔다가 쭉 갔다가 56,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뭘까? 숏텀 아니고 롱텀하게 멀리 보면서 좀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제가 올 초만 해도 현대일랭 뭐 이런 거 LS일랭 현대건설기 이런 거 드릴 때만 해도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신 분도 없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갔거든요. 그죠? 케어젠도 그랬었잖아요. 케어젠도 하다가 엄청 많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재룡전기도 그때 같이 들었었고, 그러니까 뭐 짚어드린 게뭐 한두 종목은 아니라서 자랑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상황을 말씀드리고 기업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시장 상황에 따른 부분들 다 말씀드리면 그 종목들이 그냥 추세를 계속 끌고 가는 것들을 좀 대응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펄어비스는 아직 추세가 완벽하게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뭐더 잃을 것도 없는 자리라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오늘 아침에 누가 하이닉스를 지금이라도 사야 돼? 뭐 물어보시는 분 계셨었는데요. 저는 하이닉스는 밀리면 계속 산다. 뭐 이런 생각이거든요. 물론 저항대가 한 13만 원 정도 나오다 보니까 먹을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하이닉스는 제가 생각할 때 여기 한 10만 원대 중반? 네. 시장 상황 때문에 내려온다라면은 다시 또 모아나가기 전략을 써야 되겠다. 거기까지 안 내려오고 그냥 다이렉트로 13만 원 가면 아마 매물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조금 보유하신 분들은 염두에 두실 필요 있겠습니다만은 좀 시장 상황 때문에 꺾이면 그 부분은 충분히 활용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에서는 계속 신고가 나는 종목들, 좋다 좋다 하는 종목들 위주로 좀 계속 보시는 게 좋겠죠. 대덕전자도 그렇고요. 그죠? 계속 가고 있잖아요. 직전 고점 돌파만 되면 또 다른 일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반도체는 그냥 알려진 뻔한 것들. 그죠? 한미. 네. 이런 뻔한 것들. 그냥 계속 추세 타고 가는 것들. 한미반도체, 뭐, 하나마이크론. 그죠? 이런 뻔한 것들. 이런 뻔한 거로 가는 거예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듯이. 그냥 뻔한 걸로. 하나마이크론도 뻔한 걸로. 그죠? 뭐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그림 하나 마이크로면 같은 그림 최근에 뭐 많이 가는 애들이 뭐 동진 세미캠도 그랬죠. 이런 것들도 저 고점 45,000원 돌파되면 또 다른 추세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반도체는 계속 꾸준히 계속 보셔야 돼요. 지금 잘 가는 건 진짜 반도체들 많이 갔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오늘 조금 뭐랄까요? 뭐 재료 이슈도 있겠고 많이 가고 2차전지한테 룸을 내줘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정이 들어왔지만 반도체 주도주는 계속 봐야 된다 좀 말씀드리겠 있을 것 같아요. 뭐 요런 애들도 계속 가고 있잖아요. 펨트론 이런 애들도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도체는 아니지만 이렇게 추세가 계속 우상향하는 것들은 계속 5일선과 21선 기준으로 해서 겁내지 말고 조정이 들어오면 트레이딩 하는 전략도 계속 유효합니다. 다시 또 220만 원 찍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틀 연속 수급이 좋고 뭐 이대주주 뭐 매각하는 과정 중에서 변동성이 있었습니다만은 다시 받아서 치고 올리니까 뭐 오버행 이슈 오히려 사라졌다 이러면서 더 가볍게 눈이 또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챙겨서 계속 대장주 흐름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오늘 뭐 삼바 삼성바이오 이것도 그냥 사실 지금은 뭐 크게 의미 없는 반등이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자사주 발표했잖아요. 바닥에서 반등, 아직까지는 뭔가 추세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는 일부만, 그러니까 좀 많이 무섭죠. 많이 빠진 것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정말 헬스케어, 의료기기, 미용기기, 치과, 구강 쪽들, 뭐 보톡스, 미용 이런 쪽들 빼놓고는 순수 바이오들은 많이 안 좋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려면 또 금리에 대한 변화도 좀 주목을 해야 되니까 시간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 주들은 그냥 일단 관심은 있지만 직접적으로 매매하는 건 확실히 추세를 만들어낸 것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펩트론, 메지온 이런 데 엄청 많이 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추세가 만들어진 것들, 그래서 제가 엔케맥스도 추세가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뭐 매수하시고 보유하셨던 분들은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뭐 전체적으로 이래요. 아까 뭐 하이브도 뭐 대충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직전고 좀 30만 원 다시 넘어갈 수 있느냐 좀 문제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7월 달더 어지럽고 어려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의 폭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뭘 사야 될지는 알겠는데, 그걸 사기가 쉽지 않은 거 있잖아요. 손이 나갔다 담았다, 나갔다 담았다 이렇게 하는 시장이에요. 저도 말은 쉽게 하지만, 뭐 말은 에코프로하고 뭐 이스페타시스사 뭐 이런 식으로 그동안 계속 말할 수 있는 분들 많지만 실제적으로 손이 대시하기가 쉽지가 않다. 또 오늘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과연 룬이 살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좀 그래도 쉽고 편하게 가려면 그래도 좀 반도체가 낫지 않겠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번 그 소재 이슈가 어떻게 잘 처리가 되는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단계 많이 올라서 매물이 많이 나왔다 생각하고 좀 봐주시면 좋겠고, 제가 이게 카카오 때문에도 고민하시는 분들 많긴 한데 저는 솔직히 카카오 좀 단기에는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차트상으로는 직전 고점 다 내려왔기 때문에 뭐 최근에 근데 막 압수수색도 많이 있었잖아요. 카카오 페이도 좀 많이 빠진 것 같고, 그쵸? 전 고점에 왔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격대 안에 들어가긴 했지만 일단 뭐 지주회사화가 되어버린 카카오가 다시 또 옛날의 영광을 찾기는 어렵다. 다 이미 쪼개서 다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카카오는 계속 좀 미련을 갖고 보기보다는 좀 다른 이 주식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뭔가 좀 다른 대안을 좀 찾는 노력 이런 거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이버는 그나마 전저점까지는 안 왔잖아요. 근데 네이버도 좀 많이 힘들고, 그러니까 이런 SNS 쪽 플랫폼 쪽들은 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요. 추세 방향 전환하는데 몸통도 크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시장의 지금 성향이 말씀드렸죠. 수출주 위주로 가야 된다. 그죠? 이쪽에 초점이 맞아요. 수출주, 미국향 이두 가지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기업들 내지는 뭐 하나라도 충족되는 기업들이 지금의 시장 리딩 섹터라는 점을 반드시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요번에 나오는 아까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법안 개정들 보면은 뭐 마트나 백화점 의무 휴업 관련된 부분들도 조금 개선 손볼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의 아까 좀 기사를 봤는데, 그렇게 따지면 뭐 지금 저기 땅바닥에 처박혀 있는 유통주들도 한 번쯤은 다시 돌아볼까? 뭐 오늘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 좀 반등하고 신세계, 뭐 롯데쇼핑도 일부 반등하긴 했습니다만은 그쪽도 아직은 멀었다지만 뭐 약간 법안 얘기가 나오고 뭐 그런 부분들이 현실화 됐을 때뭐 단기 플레이는 나올 수도 있고, 신세계 그다음에 지금 호텔신라도 완전 바닥권, 그죠? 호텔신라도 완전 바닥권. 그나마 파라다이스나 한국콜마 코스맥스 요세 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조금 반등이 이어지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수주도 실적만 되면 왜 빠지겠어요? 실적이 되는 기업들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서 내수주는 선별 작업이 필요하겠고, 음식료 같은 경우는 음식료도 그렇고 통신도 그렇고, 그죠? 음식료, 통신, 그죠? 그것들은 지금 물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계속 가격 규제를 한단 말이에요. 음식도 그렇고 전기료도 그렇고 통신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정부의 규제가 있는 것들은 지금 선택하면 힘들다라는 거죠. 반대로 정부가 규제를 하기보다는
정부가 뭔가 개혁을 해주고 뭔가 개선을 해주는 그런 쪽에 있는 섹터주들이 지금 시장에 주도주고 그런 쪽들이 다 지금 미국 쪽의 수출이라든지 또그외 다른 쪽으로도 하여튼 수출이라는 점. 가또 이제 미국향이라죠. 이런 부분들과 좀 연결이 되는 기업들만 지금 시장에서 강하게 가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은 당분간 꽤 계속 염두에 두시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 이외에 다른 섹터에 있는 종목들은 2분기 실적 보시고, 그다음에 뭐 만약에 중국 관련주다라면은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챙겨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출이다, 실적이다, 미국이다. 요것들의 이제 뭔가 다리가 걸쳐져 있는 기업들, 네, 요 위주로 지금의 시장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은 좀 반드시 좀 염두에 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 뭐 시장이 2차전지 급등하고 반도체는 조정받았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봐드렸던 차트에 있는 종목들은 뭐 추세가 조금 살펴볼까 싶은 것들이어서 말씀드린 거기는 한데, 뭐 아무튼 일단 차트는 다들 공부하시니까 같이 좀 보시고 공부하시고 차트 좀 생각해서 좀 이번 주 내지는 다음 주까지 해서 좀 대응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좀 시장 좀 정리해 드렸고요. 저도 요새는 뭔가 이거다라고 하는 종목들이 없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봐드리는 쪽이긴 한데, 일단은 공부 계속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금도 일정 부분 계속 좀 가지고 계시고, 왜냐면 현금이 있어야 살 수가 있거든요. 기회는 왔는데 갖고 있는 걸 팔지 못해서 못 사는 경우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현금은 일정 부분 가지고 계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두세 개 섹터 내에서 계속 순환매 전략 쓰시면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좀 효과적인 대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해도 잘 모르겠다, 나는 이해가 안 간다, 뭐 이러시면 뭐 연락 주시면 제가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도움도 드리고 뭔가 좀 봐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뭐 겁내지 마시고 전화 주세요. 그러면 제가 충분히 상담도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뭐 아우 난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셔도 됩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 오늘 좀 말씀드렸고, 하여튼간 오늘 밤에 FMC 의사로 공개하고 미국 시장의 반응 조금 봐야 되겠지만, 뭐 사실 내용은 그냥 알것 같은데 반응이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일단 그 부분 때문에 오늘 시장 조정받았지만 반도체는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계속 좋은 종목은 계속 주도적으로 시장을 이끌고 갈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단기적으로 시장 계속 지금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늦은 밤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계에서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장입니다. 1년 가까이 교육을 해오면서 수많은 회원들이 수익을 냈는데 심지어 저보다 수익을 많이 낸 사람도 계십니다. 이번에 8.15 가족분들과 평생 꺼내볼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평생 소장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로 대입장의 기법을 평생 소장하면 내 것으로 익히고 화요일 저녁마다 라이브에 꼭 들어와 그 주의 시황과 매매 전략을 설명드리니 응용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32개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볼수 있도록 말 그대로 평생 볼수 있는 거죠. 대입장과 함께하는 중단기 실전 기법 끝장반에서는 기법 기초부터 내용이 들어있고 더큰 기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응용편까지 새롭게 추가했습니다.